안녕하세요. 멋진 글씨입니다. 오늘은 예 모음이 들어간 글자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세 문장을 한번 자세히 들어보세요. 그 애가 그랬니? 걔가 그랬니? 이 애가 그랬니? 얘가 그랬니? 저 애가 그랬어. 쟤가 그랬어. 자, 여기서 걔, 얘, 쟤를 보면 이예 모음은 주로 말을 줄여서 쓸때 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자, 먼저 얘를 써보겠습니다. 자, 이 얘는 야에다가 이를 더한 걸 우리가 알고 있죠. 실제로 발음을 해봐도 그렇습니다. 뭐 예이 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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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예예 이래 되죠. 자, 야를 쓰고 나서 세로 획을 좀더 길게 이렇게 그어줍니다. 그러면 자, 이세 세로 획두 개의 길이 이상의 차이를 이렇게 빗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사선으로 되죠. 자, 첫째 획과 둘째 세로 획의 차이가 이렇게 나도록 쓰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다음은 자음 기역부터 히읗까지를 이 예의 모음과 결합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. 자, 개부터 쓰는데 뭐 실제 발음도 좀 힘들지만은 이런 글자들로 시작되는 단어는 없죠. 뭐 예의 모음으로 시작되는 단어는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기가 극히 드뭅니다. 그래도 예 모음 역시 우리말에 꼭 필요한 모음입니다. 자, 예를 쓸 때는 에를 쓸 때와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이그 내리는 세로 획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. 큰 기둥으로 역할을 합니다. 그래서 시원스럽게 이렇게 쭉 그어주면 되겠습니다. 자, 예 같은 경우는 단어 하나를 떠올려 보면은 얘기 좀 하자 할때그 얘기는 이야기의 준말이죠. 역시 이중 모음은 줄임말을 쓸때 주로 이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제 같은 경우도 앞에서 나왔습니다. 명사로서 제, 이것은 저 아이를 줄여서 쓰는 말이죠. 그 외에 이제 키읔, 티읕, 피읕, 히읗이 또예 모음과 결합돼서 쓰이는 단어는 뭐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. 물론 이 글자들이 밑에 받침을 붙여서 만들어지는 글자도 없습니다. 자, 이렇게 히읗까지 붙여봤습니다. 자,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모음이 세로 획으로 끝나는 글자는 글자 형태를 이 획을 기둥으로 서 있는 삼각형 형태로 쓴다는 것을 생각하고 연습을 쭉 해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이렇게 예 모음 쓰기를 해봤습니다. 여러분, 시간 나실 때 틈틈이 연습하셔서 예쁜 글씨를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